안녕하세요. 요리총각 이특과 간편 가정식의 탑 오브 탑 인기 조리기능장 김선영입니다. 선생님 네, 어서오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아주 보니까 너무 귀여우세요. 네, 네.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선생님께서는 인기 요리만을 골라골라 알려주시는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이 목요일도 왠지 또 술술 넘어갈 또 요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어떤 요리 알려주실 건가요? 네, 술술 넘어가는 고소한 국물을 알려드릴 건데요. 네. 고기가 없어도 진한 국물 맛이 나는 들깨 미역국과 양념물 밀을 넣어서 진하고 깊은 감칠맛이 나는 곤드레 밥을 만들어 드릴게요. 곤드레 밥이요? 네. 곤드레! 만드레! 네. 아, 저는 이 소고기 넣은 미역국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네. 들깨 미역국은 또 다른 맛이 나겠죠? 네, 이 미역국 한 입만 드셔보시면 신세계를 좀 경험할 것 같은데요. 고기를 넣은 것처럼 뽀얗고 아주 진한 들깨 국물 맛에 어머나. 구수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야, 빨리 맛보고 싶은데요. 자, 네. 그럼 오늘의 요리 재료부터 알아보겠습니다.